선착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데 와서 지금 산타크루즈 가는 배를 탈 거고 $30 냈습니다. 이렇게 티켓을 받았고 보여줬더니 이렇게 요걸 주네요.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다 보면 이런 데서 또 짐 검사를 합니다. 여기는 되게 짐 검사가 철저한 편이에요. 짐 검사 마쳤고 그냥 뭐 물이니 뭐니 다 패스를 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저는 4박씩 3번 해가지고 12박에다가 비행기 타기 전날 1박까지 해가지고 총 13박인데 이 정도 하면 되게 충분히 여유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서마나 산크리스토발이 끝나고 산타크루즈로 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어쨌든 가봅시다. 이쪽에 보면 배가 되게 많은데 저희가 탈 배까지 가는데 택시를 타야 돼요. 그게 이제 $1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나 봅니다. 가보자. 이런 식으로 안에 자리가 있는데 배 모양이 꽤 괜찮습니다. 짐은 저기 아래다가 다 싣고 있네요. 산타크루즈에서 만나요. 안녕. 배에서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단두대야 뭐야 엄청 불편합니다. 뒤로 기대지지가 않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처형식 악. 산타크루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좀 더 번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메인 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도착해서도 다시 한번 택시배를 타고 또 $1씩을 내고 왔습니다. 오는데 걸린 시간은 메인 배가 딱 출발하고 나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온 것 같은데 기다리고 배에 또 타고 뭐 하고 하는데 다 하면은 거의 3시간 정도 가까이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살짝 이런 분위기. 바로 또 여기 물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 섬의 입도세가 $1가 있나봐요. 내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를 냈더니 뭐 이런 거를 줬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짐 검사를 했는데 도착해서 또 바로 짐 검사를 하네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호스텔 가드나 들어가 봅시다. 올라. 여기는 이렇게 부엌이 옥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바로 전망이 보입니다. 제 방은 이렇게 생겼고 4명이서 같이 쓰는 도미토리인가봐요. 제가 쓸 자리는 저쪽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크기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가까이서 봐보니까 이게 좀 더 큰 더블 침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 여기서 이렇게 씻을 수 있고 여기는 하루에 이제 $15씩 냈고 생각보다 괜찮은 금액이네요. 또 달러와의 전쟁입니다. 돈 뽑으러 왔는데 보면 ATM이 3개가 따라랑 있어요. 맨 왼쪽 거는 $4, 가운데 거는 $2, 그리고 오른쪽 건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짜리에서 뽑았습니다. $300까지 뽑아져가지고 $600 뽑는데 $4 냈네요. 산크리스토발에서는 $200 뽑는데 $4였는데 수수료가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몇 천 안 되는 돈이지. 라스그리에타스라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택시를 탑니다. 뭐야 그냥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네요 이쪽으로 가면 라스그리에타스가 있나봐요. 가보죠 뭐. 가봐야 알겠지. 가는 길에 있는 플라야로스 알레마네스 라는 곳인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 놀기 좋은 바다처럼 생겼습니다. 확실히 애들이 엄청 많네요. 되게 길 아닐 것 같은 길로 걸어갑니다. 라스그리에타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이렇게 선인장들이 되게 많으니까 좀 이국적인 풍경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런 거 어디 가서 보겠어. 저 선인장만 없으면 제주도 느낌 또 나는 것 같긴 한데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지도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 막 앉아있고 여기 있는데 들어가는 입장 시간이 있나 보네. 시간당 얼마만 받나 봐요. 예약 안 하면 또 못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겠지? 저희는 아무 때나 왔는데 여기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쓰는데 시간이랑 뭐 가이드 같은 거를 같이 가나 봅니다. 여기가 가이드가 필수인 구역인데 영어 가이드, 스페인어 가이드가 있나 봐요. 근데 영어 가이드 지금 자리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1시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스페인어 가이드랑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archipelago, it's the mid-age of Galapagos. The oldest islands are 6 to 8 million years old. Santa Cruz is at 3 million years old. And the baby islands of Galapagos, it's Isabel and Fernandina, youngest than 1 million years old. Looks like a wood, looks hard, but inside they keep that composition, like a sponge. That's the way to keep a lot of moisture and a lot of water inside. Tortoise, iguanas, and finches wants to get water. There is no a river, there is no a place where they can go and drink water. They have to be eating those plants. 나무 선인장이라고 해야 되나? 안쪽에가 나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스펀지처럼 생겼어요, 스펀지. 라스그리에타스라는 곳은 바닷물 60%에 산에서 내려온 민물 40%가 합쳐져서 그거에 따라서 물고기도 몇 종류 있고 그런 식인가 봅니다. 여기서부터 가는 길 풍경이 꽤 괜찮네요. 확실히 돈 내는 곳이라서 다른가? 이런 풍경 따라서 줄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라스그리에타인가 봐요. 생각보다 물이 많이 없네.
있네. 포장해 놓은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신기하다. 저게 저런 식으로 진화를 한 게 이제 이구아나나 이런 것들이 먹기도 하고 이제 올라타기 힘들게 하려고 미끄럽게 진화한 선인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긴 좋네. 그래도 사람들이 스노클링 막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따, 여기 뷰 좋네. 요건 게토레이 우바 맛이라는데 우바가 뭐 포도라고 하네요. 마셔봅시다. 완전 싱거운 포도주스 맛. 스노클링 할 시간은 한 45분 주나봐요. 그렇게 오래 주진 않네요. 와, 이 노란 색깔 박스가 뭔가 했는데 이거 벌을 엄청 잡네. 유해한 저건 건가? 설탕물 같은 거를 넣어놨나 보죠. 엄청 다 죽어 있습니다. 자, 라스그리에타스 물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우, 차가워. 어우, 시원해. 다이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인생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 숨 참느라 죽을 뻔했어. 민물이 섞여 있다고 들어서 그런지 진짜 덜 짠 느낌이 듭니다. 아, 또 풍경 괜찮네. 갈 때 여기 길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쪽 2번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1번도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끝났대요. 가운데 벽이라고 해야 되나? 돌 같은 걸로 좀 막혀있고 양쪽으로 이제 계곡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반반씩 나눠서 그리고 시간 타임대로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올 때 되니까 또 사람들도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입구 쪽에 있는 바에서 마스크 $5 그리고 구명조끼 $5에서 $10에 빌려주긴 하는데 소요 시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안에 볼거리 좀 뭐 바위 같은 게 있긴 한데 물고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5, $5씩 헬로 해서 내는 거는 조금 돈이 아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인당 $10를 낸 것 치고는 조금 투어가 짧은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지형 봤다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아까 전에 못 봤던 이구아나? 얘도 여기서 지금 다 눈치 보면서 자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까이 가도 되는 거니? 도망가지도 않네. 뒤에 등 쪽이 진짜 무슨 공룡 같지 않아요? 고질라, 고질라. 이런 식으로 식당이 한 번에 밤에 다 열리나 봐요. 앞에 막 생선이나 이런 것들 엄청 다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선이랑 문어랑 막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읽어야 되나? 프라프레? 이런 데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웨이팅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자리를 안내받긴 했는데 메뉴판을 보면은 여기 뭐 햄버거 같은 것도 팔고 뭐 이것저것 다 파는 집인데 여기 지금 페스카도 브루호라고 부르는 생선을 $25 주고 샀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맥주는 작은 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시켰는데 하나에 $4.5씩 받네요. 뒤지게 비쌉니다. 비주얼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되게 신박한 비주얼이네요. 여기 되게 유명한 생선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야시장 쪽에서 봤던 생선들도 다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머리통이 아주 크네. 이만하네. 어떻게 먹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한데 일단 맥주 먼저 먹어봅시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일단 얘를 좀 빼봅시다. 옆으로 내려. 먹어볼게요. 맛있는데요? 상상했던 그냥 그런 생선 맛이 나기는 하는데 푸짐해가지고 입안에 살이 가득 차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가시가 없네요. 가시를 빼고 요리하나봐요. 세계여행을 얼만큼 하면 고수 맛이 적응이 될까요? How is the fish? It's good. Yes? Yeah. It's the first time to me. It's good. This fish is the most popular fish in Galapagos. The call is brujo. Right? The only frappe, we make the brujo without bones. Oh. How about the head? Everything. Everything? Yes. Everything is crispy. Right? Yes. Use your hands as well. 손을 써가지고 다 뜯어 먹어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죠. 바삭하게 튀긴 거라서 머리까지 다 씹어 먹으라는데 일단 몸통살은 진짜 맛있어요. 흰살 생선인데
가시를 어떻게 뺐는지 모르지만 가시를 빼니까 확실히 먹는데 편합니다. 가시가 아예 없어요. 아직까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4.5달러나 되는 맥주 하나 더 시켰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음식이 맛이 괜찮다는 거예요. 짠. 이거 진짜 다 먹는 거라고? 꼬리도? 잘 뼈가 이렇게 단단한지 먹으라고? 뼈가 어느 정도로 단단하냐면 씹어도 찌끼리가 안 나요. 그냥 진짜 이빨 같아, 이빨. 뼈 부분은 안 먹어지고 지느러미 쪽은 먹어지긴 하거든요. 바삭바삭한 이 과자 같은 거. 여기 안에 있는 게 유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감자나 고구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카가 뭔가 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카사바라고 나와. 고구마랑 다른 건가 봐요. 그냥 먹기엔 좀 심심해서 케첩 달라고 케첩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뭔가 식감은 감자인데 맛은 고구마랑 감자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이거 먹고 과연 배가 부를까 싶었는데 유카라는 것 때문에 좀 포만감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머리만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씹어 먹으라는 거야? 먹기 참 힘드네. 그래도 먹을 게 은근히 있긴 해요. 이렇게 볼살이라던가. 네? 이거 뭐냐?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잘 먹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핀존 투어를 예약해서 핀존을 갈 겁니다. 갈라파고스 안에는 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핀존이라는 섬이 있어요. 최근에 원진님이 가셔가지고 한국인 사이에선 유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찍었던 그 투어사는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더라고요. 보통 핀존 섬에 다른 것도 연계해가지고 뭐 한 180달러 정도 받는데 저희는 핀존 섬만 가겠다고 해가지고 130달러로 예약했습니다. 이번에 타게 될 배는 요거입니다. 수키토. 새로운 한국분 두 분을 만났 안녕하세요. 같이 투어하게 될 예정입니다. Say hello guys to everybody. Hello. 그리고 오늘 우리 가이드 분입니다. 이제까지 배들 중에서는 이 배가 제일 작아가지고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멀미와의 또 싸움에서 이겨보겠습니다. 대충 1시간 20분 정도 달려가지고 도착했습니다. Wait for everybody because everybody's trying to get. 하자.
오늘 파도가 좀 세네요. 1시간 2, 30분 정도 지금 또 배를 타고 와서 다른 섬에 왔습니다. 라페라고 부르는 섬인가 봐요. 저 이놈의 해파리는 언제까지 나를 뜯을 건지. 해파리가 너무 싫죠. 그만 좀 괴롭혀. 음식은 이렇게 나왔네요. 생선이라고 하네요. 화장실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머리 이렇게 하고 이러고 써야 돼요. 안녕. 아야야이. 여기 이구아나 엄청 많네. 10마리도 넘네. 와. A lot of horse flying, guys. You gotta be careful. Tide started coming up. B1 is the male, and the female is this one here. Look, how the spine a little bit short. We got a 4 male, 1 female right there. 길이가 긴 게 수컷, 짧은 게 암컷이구만. 아, this is a fish. 오, 잡았어. 아, 이 새끼야. 여기가 이구아나가 엄청 많은데 이놈의 후패파리 때문에 여기를 잘 안 온다고 합니다. 컴백 컴! 집으로 갑시다. 산킹스토발이랑 달랐던 거는 이구아나가 좀 많이 보였다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좀 기대 좀 했는데 별거 없었어. 역대급이긴 하다. 어떻게 이렇게 파도가 치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얘는 뭐야, 얘기들은. 돌기탱이야. 얘네들 막 여기 있어. 발표 너네. 그래, 그쪽 가서 자. 현재 시간 4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이 시간쯤에 원래 초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하노? 눈을 뜬 거여, 감은 거여? 왜 그러고 있니? 요가 자세요, 요가 자세. 아니, 걔들도 그냥 여기 있네? 그럼 가긴 가는구나. 와, 진짜 크다. 이 정도면 그냥 꽃게 사이즈 아니? 진짜 너네 무슨 시체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고 있니? 저희가 오늘 저녁 먹을 곳은 여기 미돌이라고 하는 곳인데 스시나 이런 거 잘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짠! 진짜 웃긴 게 한 명은 맥주, 한 명은 와인, 두 명은 차 마시고 있습니다. 에이.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이런 느낌. 참치. 참치. 먹으러 간다고 내가. 맛있네. 두 가지 롤이 나왔습니다.